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재래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은 이 봄동이 많이 나올 겁니다.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채워주고 어르신들 노화 예방에 또 탁월하죠. 여성분들한테는 또 다이어트에도 최고 아닙니까? 오늘 봄동나물 아주 심플하고 맛나게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동 한 포기 400g 준비했습니다. 먼저 잘라서 씻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 보시면 뿌리 쪽 있죠?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잘라줍니다. 예, 이 깡탱이만 띄우면 되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살짝 제거를 해주세요. 봄에는 흙이 좀 있으니까요. 살짝 씻어서 데치겠습니다. 물을 적당량 받고요. 살짝 씻어주겠습니다. 보면은 뿌리 쪽이가 흙이 많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한번 씻으면 됩니다. 물이 끓어올라올 때 천일염 한 스푼을 녹여줍니다. 이렇게 소금이 녹았으면은 바로 봄동을 넣어줍니다. 데치는 시간은 이렇게 하고 1분 30초만 데치면 되거든요. 1분 30초가 됐을 때 여 보시면은 이걸 한번 눌려보고 확인을 해보세요.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쏟은 다음에 찬물에 한번 헹궈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헹군 다음에 바로 한번 짜줘야 됩니다. 이렇게 굵은 잎은 한번 썰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딱 썰어주면 됩니다. 대파 흰 부분만 12cm 사용합니다.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반 스푼, 된장 한 스푼, 매실청 반 스푼, 고소한 참기름 한 스푼 싹 두르고요. 고춧가루 반 스푼, 통깨름자 살짝 빻았고 싹 뿌려주고 이제 무치기만 무치면 되는 겁니다. 이래 갖고 이제 살금살금 무쳐주면은 봄동나물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봄동나물은요 된장 맛입니다. 된장 맛. 요즘 겨울철에 딱 어울리죠. 깨도 갈아엮고 고소할 겁니다. 아마 맛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된장 한 스푼이 약간 부족하네요. 된장 3분의 1 스푼 더 넣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번 더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치면 이제 끝내주게 맛있죠. 그럼 이제 맛있게 무쳐졌으니까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동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딱 어울리는 봄동나물 아닙니까? 살이 찌지 않고 자주 해 드셔도 진짜 질리지 않거든요. 늘 고민하는 다이어트에도 딱 어울리는 봄동나물이 될 겁니다. 오늘도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